저는 주식도 똑같다 생각해요. 정말 이상한 악재만 아니면은 아 손절가 이탈했네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유리한 자리에 올 때 정리를 하게끔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가야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절하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미 손절하고 마음먹었어요. 손절가 이탈해서 손절하고 마음먹었어. 쭉 빠졌어. 마음먹어가지고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이에요. 손절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검증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올라가서 아 그래 다시 이 친구는 좋은 친구야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골파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건 골파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 막 여기서 이게 잡아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때부터 그래 이 종목은 손절 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탈됐다가 반등 나왔을 때 내 신화 틀리니까 반등 나오면은 손실 좀 줄인 곡에서 손절하든지 여기서 또 나쁜 놈이라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또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거죠. 본전 이상에서도 본전에서 자르고 계속. 비슷한 게 방금 질문이 탑 코미디어 단타에서 잘라야 되나요? 아까 눌림목 자리에서 5300V에서 한 2% 빠지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일봉에서는 괜찮아요. 지지라인에 살아있어요. 여기서 딱 잡았는데 이탈됐잖아요. 이 이탈되는 봉이 나옴으로써 나는 이걸 손절해야 된다고 마음에 잡아야 돼요. 근데 양봉이 나왔죠? 반등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단타로 타점을 잡았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보고 들어간다면 들어갈 때 이 밑에서 한 번 더 잡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요 밑에 손절 잡고 스윙.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단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스윙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손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자르고 다시 보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도싱이 맞아요.